진짜 크다. 손바닥만 해요. 어. 많이 들었다. 와. 아, 모양이 확실히 이렇게 다르다. 이렇게 오동통통해서. 이게 이렇게 살이 붙는 데잖아. 네. 와. 어휴, 그냥 한 입에 들어가 할 수도 없겠어. 스테이크네, 정말. 아니, 그러면 벚굴, 이거는 어떻게 채취를 하세요? 아, 이거요? 네. 잠수부가 들어가가지고, 네. 한 수십 6m에서. 해녀분들? 아니요, 제가 들어가요. 아. 이제 강량에는 3명, 하동에는 2분, 그러나 총 5분이 강에서 이제 잠수 작업을 해요. 근데 5분밖에 안 계세요? 이제 안 해요, 힘들어서. 힘들어서. 그 젊어 보이시는 몇 살? 네, 제가 제일 젊어요. 잠수부 중에. 그 몇 살부터 하신 거예요? 30살. 29살. 그 무슨 막 이거 입으셔가지고? 예, 슈트 입고 예. 말하는 그 머구리. 네네네. 호수 물고 들어가서. 예. 예. 조금 깊은 곳에 가겠네요. 예, 그렇죠. 한 6m, 10m, 깊은 데는 한 18m 이 정도 내려갔어요. 염분 농도 30% 정도인 기수 해역에서 자라는 벚굴은 3, 4월이 제철이다. 여러 개가 뭉쳐서 자라다 보니 하나씩 떼어내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. 손질 겸 선별 작업을 마친 벚굴은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구워도 먹지만 대부분 물로 씻어낸 후 통째로 푹 쪄낸다. 거친 조류를 이겨낸 큼지막한 껍데기를 조심스레 벗겨내면 뽀얗고 탱글한 속살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다. 제가 직접 잡은 벚굴입니다. 한번 드셔보십시오. 진짜 크다. 와. 이거 드실 때는 강릉 매실 유명 거 아시죠? 예, 네. 매실하고 같이 먹어도 맛있어요. 막 사각사각. 이게 좀 늦게 하면 이게 잡아주거든요. 네. 그렇게 안 근데 이렇게 큰 거를 그냥 한 입에 막 다. 한 입 후룩 들어갑니다. 여기 포인트인데. 아니. 광양을 대표하는 벚굴과 매실 장아찌의 조합이 궁금하다. 이거를 얹혀서 먹으라고. 그래도 먹어볼게. 그래도 작은 편인데도 크네요. 굴 특유의 감칠맛에 매실 향을 더했더니 별다른 소스가 필요 없다.